My Village 팔파 시즌 4. 시즌 3가 끝난 줄 몰랐는데 시즌 4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쇼마빌에 귀하신 두 분 초빙했습니다. 저 옆에 이거 오타 아니죠? 운석열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 예. 제가 반갑습니다. 예. 운석열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명 후보 나와 주셨습니다. 아, 쇼마이 빌리지 애청자 여러분들 2022년 그 건강하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애청자들의 지지는 많이 다가왔어요. 여하튼 새해는 그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세뱃돈도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라고 5만 원 주고 고등학생이면 1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빈정이 상해요. 중학생이. 그래서 세뱃돈을 기본으로 기본 세뱃돈 법을 제가 공약으로 내고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쇼마빌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 귀하신 후보님들을 모신 이유는 저희 팔팍에 대한 이슈 토론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시즌3 마지막에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팔팍 파킹 문제. 우리 이기명 후보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시즌3에 출연하셨던 동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다 알려주셨는데요. 지난 1월 25일 팔팍에 타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민 주차 차량 등록 그리고 비거주자 야간 주차 등록 및 주차비 받겠다 이래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1144명이 온라인에 반대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팔팍이 내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시니어들은 주차 등록비 면제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정에 두 대 무료로 거리 주차 등록만 하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 주민들 차량 주차 등록비가 2년에 20불 그랬는데 1년에 10불, 2년에 15불, 3년에 20불 이렇게 조금 내렸습니다. 우리 운석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차가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지금부터 돈을 받겠다고 그러면은 차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서 그럼 얘기해서 내가 이번에 차가 두 대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에? 내가 검사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라떼라고 그러니까 우리 운석열 후보는 I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요즘에는 이게 옛날에는 이 백미러 이렇게 거는 행어 이런 거 줬는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다 등록해서 뒤에서 이렇게 차량의 플레이트 넘버 다 치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옛날에 아니, 보세요. 네. 그러면은 또 사람 또 고양해야 되죠. 또 장비 사야 되지. 그 돈은 다 누가 냅니까 그 돈?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 그 12월 달에 풀타임으로 이 주차 요원 한 사람 다시 고용했습니다. 그 고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저 보니까 지난번에 그 시의원 굉장히 그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끝나고 나서 팔팍에서 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요거 등록하는 요원으로 지금 고용을 시켜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네. 내가 옛날 검사 때 만약 이런 게 나왔으면 그 깜빡 갔어요 이거. 아이 참. 공정과 상식이 없어요. 공정과 상식이. 네, 감사합니다. 파킹 이슈는 여기까지. 말만 하려면 자꾸 스탑시키네. 저 운석열 후보님 오늘 점심에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아, 저는 점심은 이거 먹습니다. 그게 뭐죠? 예. 네. 소맥 아닙니까? 소맥 좋아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아, 옛날엔 먹었는데. 예? 내가 저기 후보가 된 날부터는 안 먹어요. 버거킹인가요? 네? 버거킹은 버거워서 안 먹습니다. 이게 왕만두. 그럼 또 왕자 쓴 거 있었으니까. 아 누가 이름 몰라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외우고 다니시나?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네. 이거 왕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애용하시는 만두집이 어디십니까? 제가 추천하는 아리랑 왕만두. 24년 거의 기억, 거의 토지대감이죠, 거의 맛이. 거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 뜨고 있는 우리 왕만두집이 맛있던데요. 거기 김치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내가 안 먹어본 거는 상식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만두는 무슨 만두라고? 우리 왕만두. 아, 거기도 왕만두요? 네. 왕만두. 저는 이제 아리랑 왕만두 저도 먹어봤는데 아리랑 왕만두 맛이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싹 다가왔어요. 그게 우리 저 집사람이 그러는데 에? 그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두 만두를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도 생각할 때 만두를 이렇게 그 우리 왕만두랑 아리랑 왕만두 저도 그 사장 되시는 도영석 사장님이랑 친한데 그 만두 직접 가져와서 이거 먹어보면서 우리에게 그 맛이 다가오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행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기명 후보님. 예, 이게 타운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타운 미팅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줌으로 갑자기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7시였어요. 그래서 오후에 5시에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갈 수 있었는데 팬데믹 오면서 펠팍 타운 정부가 오후 5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면 퇴근하고 못 갑니다. 아무튼 타운에 가면 시의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타운의 끝에는 파티스페이션, 주민 참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식과 공정이 전혀 없는 타운에서 뭘 바랍니까? 주민들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아니, 내가 그 검찰 그 시절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을 모른다? 근데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4시에 하든 3시에 하든 아까 그 이기명 씨 같이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주민들이 단체로 가서 왜냐면 국민들이 말이에요. 권력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시행장에서 거저 먹는 아주 그냥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안 챙기면 죽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는 건데 아 이거 팔팍이 돼서 사회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해주시죠. 팔팍 타운홀 미팅에 가면은 이 워크세션이 있고 그거 끝나면은 레귤러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의원들이 어젠다 미팅이라고 자기들이 그 최소한 일주일 전에 모여서 그 펠팍에는 이 시의회에 9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9개 커뮤니티가 철저히 모여가지고 미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이 시의원이 화요일 날 이 어젠다 미팅 하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377페이지 영어로 됐죠. 이런 거 보낸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들 이거 안 읽고 갔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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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30개 40개 법안을 하루 한꺼번에 그냥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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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 마지막 발언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부터 해주시죠. 예,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하네. 예?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그렇게 낮은 줄 몰랐고 이 팔팍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만 공정과 상식. 예? 내가 사람한테 충성 안 하잖아. 예? 왜 사람한테 충성을 해? 사람한테는 충성하는 게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명 후보. 저 이기명에게는 이 주민들의 이 정치 참여, 저는 한마디로 이걸 억강부양, 억강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들은 억제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슨 강이라고? 새우깡? 억강부약. 잘 들으세요. 한자 사자성으로 쓰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우성년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부자들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말하는데 잠깐만 제가 말하는데 조금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억강부약. 그래서 이 부자들은 억제하고 그리고 부약 약한 사람들은 힘을 도도히 쟀다. 이게 펠파기 시정부의 이 기본 정치 철학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저희 팔팍 깨끗한 팔팍 원하는 저희 쇼마빌 오늘 10분 토론 마감하겠습니다. 진짜.